그때 여신으로 통할 때가 있었거든요. 지금 내려왔어요. 인간계로 지금 내려왔어요. 지금 좀 내려왔어요. 아, 신계에서 인간계로 되게 오랫동안 내려왔어요. 있었는데. 지금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 결혼을 하니까 또 아~ 내려와야죠 이제. 아~ 근데 네. 서유리 씨가 게임뿐만 아니라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. 네, 축구 좋아해요. 그 호날두를 어? 덕질하시려고 스페인까지 가신 적도 네, 스페인에 가서 날두형, 날강두형 뭐라 그러죠? 노쇼, 노쇼 때문에 지금 날강두형, 지금 사실 난리가 났거든요. 그게 그럴 줄 알았어. 아니, 그게 그럴 줄 알았어요. 왜? 되게 거만했어.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... 스페인에 가서 그 연습하는 구장이 있거든요. 그 전용 구장에. 거기를 한 일주일에 갔어요. 호날두를 만나려고. 아. 그런데 일주일 동안 안 세워주고 차도. 아, 일주일 갔는데 그냥 다른 선수들은 다 세워줬거든요. 근데 호날두가 마지막까지 진짜 아하. 일주일 내도록 진짜로 어... 되게 거만했어요. 너 그럴 줄 알았어 이씨.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. 메시. 아, 그럼 서유리 씨는 게임 행사 진행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. 게임 행사는 일반 행사와 톤이 다른가요? 가장 대표적으로 다른 게 연예인을 불러도 거기는 잠잠해요. 그렇죠. 아. 잠잠해요. 계속 화면만 봐요. 네. 화면만 보다가 갑자기 여러분 지금부터 신 캐릭터를 공개합니다. 이러면 다들 으아 이러면서 저도 예전에 가봐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진짜 신 캐릭터. 네 그리고 뭐 걸그룹에 가서 막 춤추고 있는데 저쪽에서 게임 캐시 준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몰려. 다른 걸그룹이 걸그룹이고. 그래서 거기는 진짜로 냉정해요. 네, 냉정해요 정말.